거기 제발 많이 주지 마세요. 보면은 이게 진짜 한국이 아닌 것 같아요. 일본 온 것 같은 느낌. 근데 안 되네. 근데 여기 비 와서 물 넘치고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아, 넘치고. 비가... 아,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처음 봤네. 여기서 해야지 공기가 제대로 돼요. 어, 진짜요? 해를 보고, 네. 바람을 맞고, 네. 그래야지 공기가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세계적인 탑분이잖아요. 일본 샤토. 아, 굉장히 백단이죠. 백단이에요? 네. 와. 옆에서 보면 살짝 긍긍한 듯 그렇기도 하지만 여기 등선이 이렇게 익었는데 네. 저런 것도 탈락이에요. 1,000마리를 내가 치료를 받았다. 네. 한 2마리 남은 거예요. 1,000마리 중에 2마리가 남은 거예요? 네. 같은 애들. 사장님 여기도 물고기가 있네요? 난지를 한 30년을 하게 된 이유가 이 공간 이거 한 2,000마리는 넘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이게 2,000마리예요? 네, 네. 어, 근데 사장님 보통 뜰채이 이런 뜰채를 아예 처음 봤는데. 아니요, 만든 거예요. 아, 따로 만드신 거예요? 일본에서 이거 이제 조개로 이렇게 푸기도 하고. 왜 조개로요? 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는. 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대관이? 네, 이거 안 하면 여기 이렇게 나가서 밑에도 이렇게 돼 있고. 아, 그래서 저걸 당기면 네. 여기로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색이 바뀌는구나. 저는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일본 난주 전문점인 하백놀이에 와봤는데요. 일단 한번 직접 들어가 볼게요. 일단 겉모습부터 심상치 않죠? 여기도 특이한 게 되게 아파트 단지 쪽에 있어요. 이렇게 그냥 주택가에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요. 한번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내부에 들어와 봤는데요. 오 여기만 봐도 지금 상 받으신 것들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어요. 오 요거는 이따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제 어항들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오늘 물도 엄청 맑고. 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요 큰 어항도 큰 어항이지만 요 이 공간. 지금 이제 난주들을 키워 올리시는 이 공간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여기를 한 번씩 쭉 보여드릴게요. 근데 보면은 저는 여기 지금 다 성어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직접 이렇게 또 키워 올리시니까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보여요. 또 사람 오니까 이렇게 몰려오네.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있어요. 다 이렇게 지금 애들 축양하시는 공간. 이쪽에는 성어들. 지금 밑에는 네. 그냥 하는 애들이고 예. 그 위층은 네. 키우는 애들. 아, 치어들 위주. 예. 아,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셨네요. 선별 완료. 예, 예. 아, 얘네는 지금 어령이 좀 어느 정도? 3살이에요. 3살 정도 됐어요. 예. 아, 3살 정도 됐어요. 3살 되면 이렇게 크는구나. 아니요, 이게 안 키워서 그런 거예요. 아. 제대로 키우면 이건 예. 한 두 배는 됐어요. 당새어? 당새어는 한 살이 안 된 애들이에요? 당새어는 올해 태어난 애들. 아, 올해 태어난 애들은 네. 당새어. 아. 어, 사장님, 근데 저 목욕탕처럼 저 물 빼는 거 있잖아요. 네. 저걸로도 물 빼세요? 이렇게 빼면. 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배관이? 네, 이거 안 하면. 여기 이렇게 나가서 밑에도 이렇게 돼 있고. 아, 네. 그래서 저걸 당기면 네. 여기로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네. 거예요? 아 이게 또 이것도 다 시스템이 돼 있구나. 예전에 이렇게 수족을 깨끗하게 관리 안 했는데 네. 저 혼자 보니까 네. 지금 이제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아 어느 정도 좀 깨끗하게 좋겠다 해서 아 예. 그래서 근데 조금 피곤한 일이 그러니까요.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네 많이 피곤해요. 아... 어 근데 저기 보면 영어 같은 게 써 있는데 아 네, TBR, SBR은 네. 그냥 보통 우리 남자 사람 다 아는 건데 네. 탑뷰라 그래서 위에서 볼 수 있다. 아.
그 SBR은 사이드뷰 해가지고 아~ 위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좋다. 아~ 그런 거예요. 근데 번식에는 왜 저렇게 표시를 해놓으신 거예요? 아, 이거는 번식용으로 특히 좋다고. 아~ 네. 동호용으로 네. 굉장히 좋은 그런 개체거든요. 아~ 근데 저기 관상용 품평에 이렇게 써있는 것도 뭐예요? 저거는 이제 동호용으로 써도 되지만 네. 그냥 아 이거 취미로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관상을 하고 네. 품평회를 가도 네. 뭐 충분히 국내 품평회에서는 네. 아주 괜찮은 네. 여기 네. 지금 엄청 어린 친구들이네요. 예전에는 이제 뭐 이제 색깔이를 살펴보던 애들이 색깔이가 뭐예요? 색깔이 빨갛게 되는 거. 아 얘네도 빨갛게 되네요? 회색이라고 그러죠. 어, 지금은 색깔이 전혀 빨갛지 않은데? 네, 티어 때는 다 이래요. 아 근데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네네. 오 신기하다. 여기서 이렇고 이쪽에 보시면 빨 거기 아 올라가 볼게요. 예예 예, 아. 그럼요. 이쪽에 보시면은 좀 다르죠. 색이 거뭇거뭇해지고 어 색이 아까랑 좀 다르네요. 예 물론 바닥이 문제도 좀 있지만 얘네가 쟤네보다 나이가 조금 있어서 아 나이가 들면 이렇게 색이 바뀌는구나. 저는 여기 위에는 지금 다 이제 키워 올리시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현장에 그리고 우와 하나 보여드릴 게 예. 얘네도 똑같은 일본 잔주인데요. 어, 네. 얘네는 보시면은 중국 연주랑 비슷하죠. 어. 동그랗죠. 네. 그러니까 일본 연주 안에서 네.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중국 연주 나오고 다 나오고. 근데 중국 연주를 브리딩하면은 일본 연주 같은 게 안 나오는데 아. 일본 연주를 브리딩하면은 중국 연주가 나와요. 어, 근데 사장님, 보통 뜰채, 이런 뜰채를 아예 처음 봤는데. 아, 제가 만드신 거예요. 아, 따로 만드신 거예요? 일본에서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네. 없으니까. 네. 어떤 이유로 만들어가지고. 우와, 한번 잡아봐도 돼요? 아, 그럼요. 우와. 오, 장인의 느낌이 진짜 확 나네요, 이거 뜰채니까. 네, 장인은 만들어서 이제. 오, 뭐예요? 연구회 할 때. 네.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네. 회원들하고 이제 같이 선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개로 이렇게. 크기도 하고 왜 조개로요? 작아 작으니까 다칠까봐 아. 이렇게 좋은 건 딱 떠서 이거 저 처음에 봤을 때 저 처음에 장구벌레인 줄 알았어요. 어 위에 보세요. 어디요? 한층 더 올라오고 여기 올라오시면 위에도 뭐 있어요? 예 며칠 전에 이게 지금 치어요? 한 3일 내내 장구벌레보다 작네요. 그렇죠. 풀만 하죠. 와 이거 뭐 구피 치어는 훨씬 크네 얘보다. 이거 눈이 안 좋으신 분은 못 건지겠는데요? 아무리 적게 나도 한 2,000개 네. 나요. 한 마리에서요? 네, 한 마리 그렇죠. 아까 하나가 나올 때 보통 나는 한 5,000개는 나니까 아... 지금 저기 중에 몇 마리 정도 보세요? 여기요? 네. 여기 300마리? 300마리? 이거 한 2,000마리는 넘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이게 2,000마리예요? 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저렇게 저만 했던 애들이 이제 이렇게 다 이쁘게 변하나 보네요. 예, 그런 것 같은데. 예, 좋아하는 곳에 이제 노동이 필요로한 그런. 아, 이렇게 그래도 키워 올리시면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 만드는 과정이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쾌감을 느낀달까? 과정, 만드는 과정이요? 네, 내가 힘든 만큼, 아... 고생한 만큼 뭐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30년을 하게 된 이유가 이게 알 딜리니까. 1년, 올해 내가 요걸 했어. 네. 그러면 내년에는, 아, 올해 실패한 게 있으니까 내년에 요걸 해야지. 그러면, 아, 내년에 이거 잘못했어. 계속 또 반복 하면서, 네. 적어도 한 10년 정도를 하면,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난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밖에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와, 이것도 이쁘다. 안에 물고기도 있었네. 오, 설마 했는데 여기도? 사장님 여기도 물고기가 있네요? 난지에 계속. 아 이런 데서도 잘 커요? 어, 예, 그렇게 잘 큽니다. 보면은 이게 진짜 한국이 아닌 것 같아요. 일본 온 것 같은 느낌. 사장님 혹시 일본 살다 오신 건 아니시죠? 아니, 일본 말 좀 못해. 아, 분위기가 너무 멋있는데요? 밖에도, 와, 여기도 지금 있네요? 요거는 이제 우리난주라 해가지고. 아, 우리난주예요, 여기는? 예, 이게 일본난주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실은 예. 일본난주에서 네. 제가 지금 계량을 꽤 하고 있는 건데, 네. 아, 우리난주도 이쁘네요. 색깔도 이쁜 것 같고. 난주에서 네.
사실 이제 난조를 처음 보시면 금붕어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네. 색깔이나 무늬에 많이 네. 관심이 가잖아요, 당연히. 네. 난주라는 게, 금붕어 사실은 네. 무늬보다 형태거든요. 아. 균형이 되게 밸런스가 중요하고, 아~ 보시면은, 중심축이 똥바로 있고, 네. 꼬리도 양옆 부로 잘 이제 벌어져 있잖아요. 꽃 같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 너무 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런 거를 찾아서 정리하고 선별하는 거죠. 와. 근데 이제 보면은, 요거가 이제 네 꼬리거든요. 보이세요? 네, 가운데 갈라졌죠? 네.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네 꼬리라 그래요. 네. 얘는 안 갈라진 세 꼬리예요. 세 꼬리네요. 예, 얘는 이제 협회계로 치면 탈락이에요. 아, 네 꼬리가 아니면 탈락이에요? 네네. 아. 원래 탈락 아닌데, 네. 다 기본이 네 꼬리이기 때문에 탈락이죠. 아. 그리고 얘는, 꼬리가 살짝 이렇게 내려갔죠. 끝에가. 어, 네. 얘는 좀 커졌는데, 네. 저런 것도 탈락이에요. 그 협회계를 기준으로 하면은, 네. 천 마리를 내가 티어를 받았다. 네. 한 두 마리 남았다. 천 마리 중에 두 마리가 남은 네. 거예요? 같은 애들. 와.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와. 이쁜 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일반인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관심도 없어. 네. 그냥 이쁜 거죠. 예. 네. 협회계요? 그러니까 협회계. 협회계라는 게 이제 품평의 예. 중심에. 아, 품평의 중심에. 예, 예. 품평회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고기. 오. 아, 뜻에도 또 큰 게 있네요. 예. 와, 정말, 일본 장인 같다, 진짜. 진짜 크네요. 네, 뭐, 저기, 수족관에서 홍보할 때, 뭐, 네. 슈퍼 하는데. 네. 엄청 크 아니죠, 이 정도면? 보통 한 이 정도는 보셔야 되겠죠, 이 정도. 이 정도는 돼야죠. 이것도 엄청 큰데요? 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일본 난이죠. 패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걸 보시면, 네, 이제 빵이 좀 크죠? 네, 빵빵해요. 옆에서 보면 살짝 금융난조스럽기도 하지만, 여기 등선이 이렇게 일자로 가죠? 우와. 네, 수평으로? 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죠? 네. 네,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일본난이랑 중국난 차이. 얘는 좀, 네. 아까는 좀 슬픔인데 얘는 좀 슬림하죠? 예. 네. 네, 이렇게, 요런 이제 개통이 차이가 있어요. 좀 개통이 다른 거예요? 못 먹었는데. 요거는, 네.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부류가 야마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마다라는 예 세계적인 탑 부류예요. 기분 탈출. 아 엄청 귀한 이런 스타일이에요. 예 굉장히 좋아요. 백단이죠. 백단이에요. 예 와. 여기 빨갛게 딱 있는 게 여기 네 이제 비녀라 해갖고서 근데 여기 비 와서 물 넘치고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아 비가 와도 네. 아무리 소나기 오는 천천히 오니까 그것 때문에 보셔야 되거나 그런 건 거의 안 됩니다. 아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하시는 걸 처음 봤네. 여기서 해야지 공기가 제대로 돼요. 어 진짜요? 해를 보고 네. 바람을 맞고 네. 그래야지 공기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되게 잘 잡으시네요. 아, 얘네들도 뭐 워낙 잡히는 게 일이니까 얘도 상당히 우와. 요거 좋아하시죠. 분탄이라는 거. 어, 네. 예. 중선도 여전히 깨끗하게 좋고 크기도 만만치 않죠? 기가 막힌다. 예. 예. 얘네도 지금 해 보게 해주려고. 얘네들은 이제 우리 난주인데 네. 이제 밖에서 네. 이제 키워서 네. 적응시키려고 애우는 거죠. 아 이렇게 네. 파는 거. 아 동네 분들한테 오세요 그러면 얼마에 얼마입니다라고 해서 아. 공사. 지나가다가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 예, 있어요, 그러면? 근데 반만 물어보죠, 맨날. 아. 맨날 하시는 말씀. 네. 우리 집 두피랑 키워도 돼요? 너무 보기가 좋은데요, 이게. 색깔이니까, 그죠? 네. 이런 곳이. 그 전에는 여기가 뭐였어요? 창고. 아, 그냥 창고였어요. 버려진 창고. 아, 버려진 창고를 이렇게. 예. 난주를 오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혹시? 90년도. 90년도요? 1990년도. 제가 90년생인데. 아, 그래요? 난주를 시작한 지 한 달인가? 보름 만에 20마리 정도를 땅에다 줬어요. 사오면 죽고, 사오면 죽고.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난주였어요, 다.
진짜 표정물에서 고기를 막 꺼내고 막 그런 상태였으니까 하다가 이제 그 난주 클럽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고 이제 번식도 하게 되고 일본 난주를 알게 되고 일본 난주 수입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아 양평? 네. 가셔서 또 좀 크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네. 따로 거기서는 또 뭐 이런 공간을 또 임대해가지고 크게 하셨던 거죠? 아 시골이니까 네. 좀 마당에서 했죠. 네, 마당에서 뭐 물방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하우스도 쳐보고. 아 비닐하우스 치고 하셨어요? 처음에 갈 때는 비닐하우스 쳤어요. 네, 가면서부터 이제 내 세상이었어요. 네, 넓은 땅에서 이제 막 할 수 있었으니까 아, 많은 분들한테 이걸 좀 그야말로 대중화를 좀 시키자. 대중화를 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 우리난주를 만들자. 우리난주는 뭐냐? 아까 천마리 한 마리 나온다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천마리면 천마리 한 200마리 나와요.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오죠. 왜냐면, 소위, 버리는 게 거의 없어지니까. 나름대로 장점을 뽑아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싸게 파니까. 다들 물어보시면 이러거든요. 예전에는, 난주가 얼만가요? 그러면, 10만원부터 합니다. 라고 하면은, 저번 급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난주 내 모든 가격에 다 맞춰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죠. 그럼 아 요렇게 요렇게 되고 제가 먼저 물어봐요. 공간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고 싶냐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이런 게 있다. 이제 나름대로 난주 컨설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하면서 수입은 별 생각 안 해요. 어차피 돈은 딴 거로 버니까 뭐 현실적으로 집세만 나오면 돼. 집세 나오고 전기세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많이 도와주니까 집사람이 만족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이제 아부를 많이 하죠. 이거 좀 해줘, 너가 좀 해줘. 그리고 이런 가방 이 부츠는 다 집사람 기획이에요. 아 진짜요? 네. 진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뻐요. 네, 옷이라든지 모자. 저는 디자인 이렇게 노상 이제 난주 디자인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쁘다. 네, 그럼 이제 검수를 받지. 이거 어때? 이건 좀 쓸만하겠네. 그럼 깜짝으로 만들고. 수상은 별로 의미를 저는 안 두는 게, 일단 저기 있는 거가 다 난주로 받은 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난주 품평회를 지금 이제 올해가 15년, 16년 차가 되는데, 13번을 참가를 했단 말이에요. 네. 열심히 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굉장히 노력을 해야 그게 만들어지니까. 냉장을 1년에 100단위로 먹이고, 100만원 단위로. 그런 거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재미로 했다가 어느 날 이제 일본에 간 순간 눈이 확 띄어졌죠.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근데 꼭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래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키우시고 그리고 너무 흙이라든지 화려함도 좋지만 이게 생명이니까 금붕어가 기본 수명이 다들 물어보세요. 몇 년 살아요? 하면 기본 10년이에요. 근데 10년이면 뭐예요? 갖고 있다가 두어 달 지나서 질리면 바꾸거나 분양해버리잖아요. 그거보다 진짜 마트표라도 한 마리를 잘 키우시면 얘가 2살, 3살, 5살 되면 진짜 명품 되거든요. 자꾸 고기 봉달하면 효과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머니 자꾸 풍나는데 그러지 마시고 만 원짜리 10마리 하지 말고 10만 원짜리 하나를 사시든지 그러면 개 케어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래 키우시는 거를 먹이 제발 많이 주지 마세요. 환수도 환수지만 먹이를 많이 먹어서 죽으니까 미안하다 하면서 먹이를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